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임유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벤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좀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해서 1% 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종목 이야기 또 나눠봐야겠죠.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인즈랩인데요. 4차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69%의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계속 갈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AI 관련 종목들. 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1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아졌고 뭐 셀바스 AI에 이어서 마인즈랩도 거의 뭐 70% 가까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AI 쪽에서는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AI 쪽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찍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추얼 휴먼을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또 금융사에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버추얼 휴먼 쪽에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인즈랩이 버추얼 휴먼 쪽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뭐 약간의 AI 쪽에서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제 고가가 3만 3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제가 4차 목표가로 2만 6천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차 목표가보다 훌쩍 뛰어넘은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됐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요. 2만 4천원으로 넉넉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만 4천원 또는 2만 5천원 부근대에서 익절 라인대 편안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5차 목표가로 29,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목표가가 네. 설정이 됐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리뷰할 종목 두 번째는요. 넥스트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잘 가요. 3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56%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주 주초반에는 가온칩스가 또 AI 반도체 상승을 견인했고 또 오늘은 넥스트칩이 또 AI 반도체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AI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인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쪽에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3대장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넥스칩 이렇게 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스칩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영상 처리 관련된 시스템 온칩을 또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ARM뿐만 아니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도 꾸준하게 자율주행 핵심 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또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상승에 이어서 2차 상승이 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지금 3차 목표가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3차 목표가를 1,2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고가가 11,47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수익률이 좀 강하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좀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익절가도 10,00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4차 목표가로 11,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넥스트칩의 익절가는 종가상 10,000원을 이탈했을 때라고 네.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4차 목표가 11,500원 이었습니다. 저희 리뷰 오늘은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볼 종목 모트렉스인데요. 2월 첫 거래일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네. 1차 목표가에 달성을 합니다. 장중에 6%의 네.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1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AI 쪽에 상승 흐름이 나아주면은 그 다음 차례는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와 함께 오늘 모트렉스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17,450원까지 가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7,7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다시 2차 목표가를 좀 재설정해드릴게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 현대차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차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의 수주 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익절 라인대를 이제 16,900원 라인대로 좀 타이트하게 종가상 이탈했을 때 16,900원을
익적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로 그대로 19,3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트렉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사실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AI 열풍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뭐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중대 발표로 이제 AI 챗봇을 출시하겠다라고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강하게 부각되지 않은 종목, 숨겨져 있는 한국전자 인증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자 인증이었는데요. 주가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고요. 현재 2.3% 오르면서 6,67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한데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외전이 선택은? 네, 한국전자 인증은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2단으로 가는 이유는요? AI 관련 종목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마법의 가루만 뿌려지면은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핵심 자회사를 두고 있기도 하고요. 뭐 보안뿐만 아니라 뭐 토스, 뭐 애플페이 정말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안 업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AI나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맞아요. 보안도 역시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세요. 네, 맞아요. AI뿐만 아니라 뭐 로봇, 뭐 드론, 뭐 자율주행 사실상 4차 산업의 마지막 끝은 피날레는 제가 보안이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LG U+ 같은 경우도 늘 디도스 공격을 좀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더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좀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제 보안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고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됐을 때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바로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아무래도 생체 인증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보안 인증 솔루션을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뭐 언론사 또 그리고 이제 기관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뉴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회사가 AI 브레인이고 2016년도 9월 달에 이제 미국의 이제 IT 매거진에서 구글과 아마존과 함께 이 AI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탑 20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바로 한국전자 인증 자회사 AI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술력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AI 브레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상 AI 쪽에서는 뭐 구글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는 AI 쪽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한국전자 인증도 충분히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챗GPT를 포함해서 자체 이제 검색 엔진인 빙에도 챗봇GPT의 기술을 출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구글 또한 수주 내에 챗GPT를 능가하는 챗봇을 또 검색 엔진을 공개하겠다,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국내에서도 지금 뭐 통신 3사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에서도 또 앞으로 카카오에서도 이제 강력한 한국형 챗봇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챗봇 관련해서 기술 경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AI에 대한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토스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의 이제 운영사인 비바리 퍼블리카의 공인 인증서 관련해서 총판 계약을 받은 기업이 바로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그래서 토스와 한국전자 인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뭐 토스도 한국전자 인증의 지분을 5%를 취득했고요. 한국전자 인증 또한 마찬가지로 토스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토스가 빠르면 올해 안에는 또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국내 증시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토스가 알뜰폰 시장에도 뛰어들었잖아요. 뭐 사전 계약자만 15만 명을 돌파하면서 시작부터 굉장히 큰 열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토스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또 애플페이도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애플에서. 그래서 다음 달 초, 한 3월 초 정도에 애플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애플페이 활성화에 필요한 암호화통신 SSL 인증서를 국내 유일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또 한국전자 인증이다 보니까 강력한 네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마지막 꽃, 피날레는 결국 보안인데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자회사가 AI 브레인, 또 글로벌 탑 20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핵심 암호화 통신 인증서를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토스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네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전자 인증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네. 한국전자 인증 모멘텀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빡빡해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기억하기도 쉬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서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뭐 한국전자 인증 차트 보시면은 뭐 셀바스 AI나 뭐 마인지 랩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자회사 AI 브레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증폭된다면은 충분히 전일의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애플페이 출시가 좀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한국전자 인증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0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요. 6,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7,300원 라인대, 전일의 고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8,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전자 인증 1차 목표가 7,300원, 2차 목표가 8,000원, 손절 라인 네. 6,000원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로 좀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사실상 지금 달릴까 말까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달릴까 말까의 거의 공식 ATM 같은 종목인데요. 바로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요. SM 네. 라이프 디자인 주가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3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현재 1.6%가량 오르면서 2,800원선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지도 체크해봐야겠죠.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일적인 선택은 네 SNF 디자인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은 네. 이유는요. SNF 디자인은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이 종목이 이제 미나리 영화가 해외에서 호평을 네. 받았을 때 제가 한 11번 정도를 추천드렸는데 11번 내내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달릴까 말까의 공식 ATM 같은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화 뭐 배급사 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SM 관련해서 지분 경쟁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분 경쟁에 대한 이슈와 또 이제 영화 배급사 관련된 K 컨텐츠 관련된 대표 수혜주로도 충분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좀 안정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또 카카오랑 SM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SNF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SM의 계열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SM, CNC 또 그리고 SNF 디자인, 뭐 키스트, 뭐 DOU 같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SNF 디자인은 SMCNC와 함께 이제 SM의 어떤 지분 경쟁에 있어서 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K-컨텐츠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뭐 영화 컨텐츠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기획하고 또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예전에 영화 미나리 때도 배급사였던 판 시네마의 지분을 판권 계약을 맺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영화 미나리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좀 부각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와도 이제 판권을 갖고 있어서 국내 뭐 DVD 유통을 하고 있어서 월트 디즈니, 디즈니 플러스에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이라서 K-컨텐츠뿐만 아니라 OTT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SNF 디자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카카오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2대의 주주까지 좀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3자 배정을 통해서 123만 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했고요. 전환사채를 통해서 114만 주 정도 보통주 전환 기준으로 전환사채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9% 이상 확보 9.05%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제가 뉴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이제 음악 또 그리고 컨텐츠 사업을 더욱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SM 2대 주주로 지분 투자를 했는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SM 가치를 반영하고자 보통주 가격으로 전환사채가 지정이 됐었는데 사실 이수만 총괄
창업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권을 프리미엄을 붙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경영권 매각에 대한 그림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그냥 보통주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반발하고자 신주와 또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총괄회장이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경영권 매각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어그러진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앞으로 제3자와 함께 손잡고 계속해서 지분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지분을 9%를 취득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지분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결국 이제 최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또 주주에겐 굉장히 호재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대거 매수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시각이 지금 이제 막 새롭게 출발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카카오가 2대주주로 좀 등극했던 만큼 앞으로 이제 카카오도 사우디에 1조 가까운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경영권 분쟁과 또 K컨텐츠 또 OTT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SN라이프 디자인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SN라이프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의 ATM 같은 종목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더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SN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부각되면서 어제부터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네.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충분히 끝마친 종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은 다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55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1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3,4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저희가 두 번째 공략도 체크해봤습니다. 혹시 뭐 오늘도 무료 방송 계획 있으신가요? 어제 녹화 영상을 올려왔는데 네. 어제 녹화 영상에서 AI 쪽에서 딱 한 종목을 짚어드렸어요. 그 종목이 바로 인포뱅크라는 종목인데 오늘 하루 만에 19%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 핵심 종목들 정리해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놓치신 분들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무료 방송 이 녹화된 영상도 함께 좀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토하세요. 성토하세요.